폴란드라는 자본주의 국가랑 뉴욕이라는 엄청나게 상업화된 도시에서 살면서 상업에 대한 거를 조금 다른 시야로 많이 겪어왔거든요. 제 미술에도 패러디라는 소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을 한 건데요. 미셸린의 몸통은 과거에 제가 뚱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되게 외로웠거든요. 그런 과거와 현재 제가 그림 그릴 때 쓰는 BIC 브랜드 펜 있잖아요. 펜이랑 라이터 얼굴이 동그랗잖아요. 과거의 제 기억과 현재의 모습을 섞은 게 이제 이 캐릭터예요. 캐릭터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